아저씨, 아저씨, 일어나세요. 아저씨, 일어나세요. 경위궁 바닥에서 주무시면 어떡해요? 소가는 말이요, 대한제국의 측인간 2등 외부 협관이옵시다. 아, 그거 연기하시는 거예요? 그 관직명이 그거라고. 궁궐이라는 것이 아무 잡놈이나 들어오는 장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 요즘은 시민들은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야, 왕이 없으니까 개판이네. 아, 이제 가세요. 아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아, 흥화문이 일제강점기 때 헐렸다가 다시 옮겨준 거예요. 일제강점기! 아, 뭐 지금 2023년이라니까. 굉장히 임마! 어른 말하는데 이런 버르지 같은 놈. 금으로 다 바꿔야 되겠다. 아이, 어디 가요! 아이씨! 그 잡놈이 어딘가 딴 데로 가 있었겠지. 이제 못 찾을 거야. 여기 있었어! 아유, 왜 여기 계세요, 또? 나가시라니까, 박물관 끝났어요. 니시요? 아니, 아까 봤잖아요. 아니, 영감님 빨리 나가세요. 현도? 현도, 홍현도. 집에 보내드릴게요. 가세요, 가세요. 아니, 잠시만. 소관이 내 두 발로 직접. 아니, 알았어요. 걸어가나겠네. 또 속이시면 안 돼요? 그럼. 여기로. 아니, 이쪽, 아니, 이쪽으로 나가시면 돼요. 잠시만. 봤는가? 뭐요? 이거 마네킹. 응? 마네킹. 스타킹? 마네킹. 잠시만 있어. 아, 또 그러신다. 어이, 마마! 어찌 이 자리를 하셨는지. 아이, 더러워, 아니. 더러워. 받아. 아, 이쁜 옷 입으시고, 왜? 뭔 술래? 아이. 마네킹 인형이에요, 인형. 가만히 있잖아요. 안 움직이잖아. 마마시지 않을게. 감히 은행한 자리지 알고. 마마가 어딨어요? 여기 2023년이라고 계속 말하는데. 동기하신 품이 안 보이시는가? 아이, 동기하게 만들었어요. 무슨 소설이요? 인형이라고, 인형. 인형? 예. 네. 확인을 해봐요. 아니, 뭐 어떻게 하시려고요? 봐봐요, 인형이잖아요. 가만히 있잖아요. 응? 그럼 살아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럼요.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물건이네? 그렇긴 하죠. 아, 그래? 아유, 이거 만지시면 안 돼요. 아유, 아, 이거 유물의 성질을 내시면 어떡해요. 여기 올라오면도 안 돼요. 그깟 기물이 얼마야? 아유, 엄청 비싸요, 엄청. 얼만데? 제가 봐라, 50배? 언제 가자. 너와 나의 품계 차이를 맛보자꾸나. 이게 뭐야, 이거? 이거 행전 모르는가? 아니, 행전이 왜 내려갔어요? 여행을 가려면 행전을 꽉 꿰매야지. 어, 나가세요. 뭔데요? 아니, 오늘 제사를 하는 곳이요? 친잡내 제상이에요. 친잡내 제사상? 친잡내 아세요? 밥을 아는가? 누에를 기르는 것, 그것을 잠이라고 하는 것인데. 네. 그런 것을 나라에서 이렇게 권하는 큰 과제지 않았어요? 그렇죠. 아니, 근데 그러면 여기 잠실이야? 아이, 여기 박물관이라고요. 친잡내를 재현해 놓은 거예요. 잘 들어보게. 예. 잠실의 잠이 뭔 잠이야? 누에 잠자죠. 실은? 실은 방실자. 그럼 누에를 기르는 공간은 왜 있어? 양잠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닌가? 그렇죠. 왕비가 직접 제사를 지내서. 그래, 여기가 잠실이었어. 아이, 뭔 소리예요. 아이씨. 아니, 저기. 오늘. 뭔지 아세요? 야, 아니, 야, 왜 그러세요? 도둑놈아, 이놈이 감히 그냥. 어, 야, 저 힘센 거 봐. 감히 궁궐의 골도를 어찌 이놈이 갖고 있느냐. 아, 이거 우리 박물관의 제일 좋은 유물이에요. 이거 분명 내가? 이거 궁궐에 있었던 곳일 때 내 놈이 어찌 그걸 손에 오더니. 아, 저희 박물관 소장품이에요. 흥선대원군이 지을 때 문헌을 보고서 그린 그림이에요. 잠깐, 흥선 뭐? 흥선대원군. 다시. 흥... 또 뭐라고 하시려고요? 대원이 하파. 아, 대원이 하파. 그래, 그때 그린 그림이에요. 눈에 힘 풀어, 때릴 것 같다. 영감이 더 무서워요. 여기 의계라고 아세요, 뭐, 의계? 아, 의계라고? 네, 이게 의계예요, 의계. 당연히 알지. 의계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 행사가 있을 경우에 혹시라도 다시 진행을 할 때, 네, 그림으로 기록을 남겨, 네, 다시 예를 표할 때 참고하라는 책 아닌가? 아, 맞습니다. 이게 친잠의계예요, 친잠의계. 친잠내 제사 지낸 걸 기록한 의계예요. 그래, 자네가 말한 거는 숙종 9년 당시 때 했었던 그 선점에 대한 의계 아닌가? 아니요, 이거 영조 때 1767년에 자네가 생각이 짧구만. 사람은 1등만 기억지. 1등이 뭔데요? 가장 먼저 하신 분이 누구시오? 가장 먼저요? 그래, 성종 때. 그렇지. 근데 영조대왕은 그 몇 번째요? 영종대왕 때는 여덟 번째죠. 이미 늦은 거예요. 알겠어요. 이제 절로 가요. 그래, 잠깐만. 어? 내 갓! 뭐 가지 어딨어요? 소관, 갓. 내가 분명 챙겨. 어? 어이? 좀 뭔가? 가시네요? 유물이 잘못 나왔나?
이거 영화입 거예요? 네 거 같은데. 그래요? 자, 갓을 쓸 때는 아유 쓰세요. 아까 대를 아우 나 아직 못 참겠어. 어때? 나 예뻐? 멋있으십니다. 그런가? 1901년에서 오셨다고요? 그렇지. 그때 유물 있는데 혹시 한번 보실래요? 아니 그때 문서가 있다고? 와, 진짜로 오셨으면 아실 거 아니에요. 증명하면 돼. 와보세요, 와보세요. 뭔데? 여기. 아, 이거야? 네, 여기. 교지라고 아시나? 이놈아, 내가 먹물밥을 먹은 지가 무려 10년이 넘어요. 근데 그걸 어찌 모르겠으니까. 아니, 그러면 교지도 받으셨겠네. 암, 그렇군 말고. 이거 교지예요, 교지. 진짜라면 읽어보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오성학위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 겸 오의장자 광서 14년 6월이구려. 글씨 진짜 더럽게 못 썼다. 잘 읽으시네. 진짜 조선시대에서 오셨나 보네. 광서 당시에는 청나라의 황제 아니시오? 아이 그렇죠. 잘하시네. 이제는 아니야. 지금은 대한민국이니까요. 뭔 소리 하는가. 근데 여기 뭐 이렇게 교지들이 많습니까? 아 여기 박물관이에요, 박물관. 저희 전시하고 있어요. 어떤 물건들을 그리 두는데? 아예 한양의 여성과 관련된 장소와 일에 대한 전시하고 있어요. 오 그러한가? 한번 보실래요? 뭐 볼 게 따로 있겠습니까? 뭘 좀 아시나? 아니! 상강행실도? 네, 상강행실도. 여성교육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채. 그렇지. 네. 근데 상강행실도는 네. 좀 많이 지났어. 오령 행실도가 있죠. 정조대왕 당시? 네, 그럼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여기가 여성 교육과 관련된 장소라고? 아, 요 안에 들어가면 여성 직업과 관련된 것도 있어요. 오... 가보세요. 혹시라도 소관이 돌아갈 수 있는 단서를 찾을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가보자. 가보세요. 잠깐! 아이고 이거 분명 인연 왕후께서 만드신 규문수지 여행지도. 전에도 알다시피 이거는 집마다 꼭 있어야 하는 아주 소중한 물건이요. 아 요즘 많이 바뀌었어요. 아니 약장. 뭐 냄새를 맡아요? 양냄새. 아 무슨 양냄새가 나요? 와, 나 해출한 것 같아. 아니 뭘 해출을 해요? 혹시 약재라도 있는가? 내 몸이 요즘 허해가지고. 아 이거 전시품이야? 나는 불로불 싸우고 싶어. 아유. 아니 근데 이 물품들 같은 경우에는 해민서라는 곳에서 많이 있는 물건들 아니에요? 아이 그렇죠. 아니 그럼 해민서에 있는 물건을 자네들이 가져온 것인가? 해민서에서 썼는지 모르겠고요. 은여와 관련된 물건들이에요. 오호. 근데 자네 예. 해민서는 아오? 해민서 알죠. 뭔데? 해민서는 백성들의 건강을 치료해주는 관청 아닙니까? 그렇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싶기는 한데. 예, 네, 뭐 아시는 거 있으세요? 그렇지. 아,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그런가. 뭐, 예를 들면, 은여 같은 경우에는, 궁궐에서 따로, 원래 의원이란 자들이 있었네. 네. 그치들이, 다른 사람들이 병중에 있었을 때, 그 병마를 이겨내기 위해서, 네. 이렇게 의원을 배치해줬다가, 자네도 알다시피, 이 여성이 같은 경우에는, 감히 이게 의원이 없지. 그렇죠.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고민을 한 끝에 뭘 할까 하다가 노비들을 뽑아다가 그렇죠. 교육을 시켜가지고 은여라는 거를 만들게 되네. 예. 그러면 은여가 그만큼 중요한 존재라는 것 또한 알고 있겠지요. 네네. 그러면은 자네가 정확하게 이해하는지 내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아예 해보세요. 처음 공부하는 이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은여. 초학이죠, 초학이. 그럼 그건 몇 명? 초학이는 진급하기 전까지는 다 초학이에요. 생긴 거랑 다르게 똑똑하네. 아이 그럼요. 제가 전시했어요. 그래. 그럼 너가 뭐 했다고? 이거 전시를 제가 했다고요. 숟가락 얹었다고? 아 예. 초학이 다음에는 어느 정도 승진이 돼 있거나 그런 자들을 뽑네. 그 자들의 이름이? 간병의. 맞지. 예. 몇 명이라고? 20명. 그렇지. 그 중에서 또 당연히 으뜸이지 않습니까? 네. 은여. 너 까먹었지? 아 이거 적혀있잖아요 다. 제가 다 적어놨어요. 잘라! 당장 잘라! 아유. 그럼? 이거 아세요? 이거? 이거! 우리 집에도 있지요! 이거 뭔데요, 이거? 까먹으셨죠? 취병이에요, 취병! 이렇게 매겨? 아이, 그럼요. 여기는 궁녀 관련된 곳이에요, 궁녀 관련된 곳. 잠깐! 이 흉배! 소관 빌려주시오. 아, 이거 여성 거예요, 여성 거.
붙이면 돼. 아씨. 여기는 그럼 궁녀에 대한 이야기들이 모여 있는 거지. 그렇습니다. 궁녀에 대해 좀 아세요? 나 사대부야. 그러면 여기 있는 게 궁녀 월급 명세서예요. 부자 안상궁. 여기 누구야? 지상궁 하 하상궁. 하상궁 아세요? 천하께서 저 외국에 있는 사절단에게 편지를 전달해줬던 인물 아니오? 네 맞아요. 고종과 명상한 것 때. 왜? 고종과 또 그러신다. 고려 고종? 아 고종. 고려가 망한 지가 몇 년이 됐는데. 여기 음식도 있어요. 어? 이게 혜경궁 씨가 정조대왕과 능행을 가셨을 때 아침수라로 드셨던 음식을 재현했어요. 너가 좀 쓸모가 있구나. 왜요? 근데 출출한 줄 어찌 알지? 아유 이거 모형이 모형 모형 드시면 안 돼요. 거짓말 하지. 이나가 이나가. 아 이거 보세요 이거. 딱딱딱. 손에 손에. 자네 그러니까 이게 음식이 아니라는 거지? 아 이거 모형 모형 딱딱한 거 딱딱한 거 먹으면 안 돼요. 딱. 아무도 없죠? 만지시면 안 돼요. 손 대시면 안 돼요. 나가세요 이제 이쪽에 가시면은. 여기가 여성들이 팔던 물건을 전시하고 있어요. 여기 분전, 족두리전, 침자전, 과전. 오, 자네 그거 아는가? 어떤 거요? 여긴 다 하나같이 여인전들 아니요? 네 맞습니다. 여인전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서 특별히 혜택을 네. 주어다가 여인들이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준 거라. 네네네네. 이것 또한 다 태아의 황은이다. 그래도 맨날 뺏어 썼다고 하던데. 현도야. 응? 잘하자. 자네가 잘못 알고 있던데 전데 나라에서 불공평한 일이 벌어졌으면 그 이야기를 들었소이다. 그걸 상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네 맞아요. 상원을 하게 되면은 최고 통치기구이자 세도정치의 절정을 찍었던 관청이었던 비변사. 네. 난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어. 비변사에서 그러한 상원을 받아들이고 또한 답변을 내려주지 않았는가. 그렇죠. 그걸 뭐하는 게 뭐다? 실패다. 어? 실패 여기 있는데? 나라에서 너무 10회가 있다고? 아니 10회 여기 있어요. 일로 와보세요. 일로 여기 보세요. 여기 10회 유구 여인전. 너 이제 하다하다 비변사 군권도 건드냐? 아 근데 날씨가 덥지 않소? 시원하지 않아요? 뭔 소리. 오! 어! 어! 찰진다! 어! 문 한 잔만 아유! 오! 아유! 아유! 이 영감님 진짜 아유! 아유 이제 양쪽이 다 불렸네. 누구야? 네 꽉 깨매거라. 아 예. 여기 나가세요 이제. 나 이거 알아. 뭐 뭔데요 뭔데요 이게? 더러운 전우치 놈의 비밀 통로요. 뭔 소리예요? 잘 봐. 안 된다 가자. 아이. 여긴 또 어딘가? 광희문이라고 아세요 광희문? 광희문 알지? 네 광희문을 70% 사이즈로 재현해놓은 거예요. 칠할? 칠할 칠할. 오 그래? 그러면 여기 밖은 도성 밖 아닌가? 아 도성 밖이죠. 이제 나가실 때가 됐으니까. 나는 여기까지. 아 나가셔야 돼요. 응? 아, 응? 아, 응? 나가세요, 나가세요. 예, 예, 예. 여기 또. 뭐 또 마음에 안 드세요? 이거. 이거 뭔지 아세요? 저 딱 보아니까 위 되겠지. 이거 누구 위패인지 아세요? 기껏 해봤자 한낱 불씨 잡힌 놈들이 스스로를 안녕을 위해서 적어놓은 글 아닌가. 황제 폐하를 모신다면서요? 그러지, 폐하를 메시는 충신이요. 아 일로 와 보세요. 여기 뭐라고 적혔는지 읽어드릴게. 여기 보이세요? 보이세요? 대 황제 폐하 성수 만세. 제가는 이리 생각하네. 백성들 또한 영혼의 안식처가 필요한 법이다. 비록 물건에 따라서 독성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독 또한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약재가 될 수도 있는 건 아니야. 또 갑자기 바뀌셨어. 이건 뭔가? 아 이거는 인조대왕 아세요? 인조대왕? 알지? 인조대왕 때 상궁이 발언한 불경이에요, 불경. 그때는 여성들이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고 해서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다시 깨달음을 얻게 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변이 남자, 이쁠 도량. 남자로 변하여 도량에 들게 하십시오. 나는 한 번에 갈 수 있네. 네, 가시죠. 그러자. 네, 네, 네. 잠깐, 잠깐. 이야, 내 살다, 살다. 이거 좀 봐봐, 이거. 이거. 뭐지?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구리. 와, 나 이거 처음 봤다. 이거 습도 조절돼요, 습도 조절돼. 에? 조습제. 조습제? 조습제. 그 어디에 쓰는 약재요? 어? 제발 내가 평생 먹고 날게 해주세요. 어디 가서 말하면 안 된다. 아 알겠어요 알겠어요. 양반 체면. 어이구 날 위해서 준비되어 주셨구리. 뭘요?
가마요? 우리. 아 여기 사진 찍는데 사진. 가자. 잘 됐네. 사진 하나 찍어드려요. 가세. 어딜 가요? 뭐 하라고요? 여긴 너 위치. 야 이 무관놈아. 뭐 하느냐? 저 직원인데? 요것만 타시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 빨리 가자니까. 아유 됐어요? 왜 이렇게 가자니까? 아 이거 안 움직여요. 넌 다음 녹봉 없어. 어? 자네 그거 아는가? 뭐요? 아까 전에 봤었던 가마 같은 경우는 양반들이 사용하는 가마고 네. 특정 계층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그렇죠. 세종 대왕께서 네. 얘기하시기를 여인들이 가마를 타고 다녔을 때 네. 살결이 부딪힐 수 있다 하여서 불편한 상황을 막고자 이렇게 지문을 얹으시지 않았는가? 그렇죠. 그 내용도 뒤에 있고요. 그런가? 네. 그걸 먼저 말했어야지. 가시죠. 전시 전시. 오 한양 여성 문 밖을 나서다 일하는 여성들 향아치. 아 향아치. 그렇지. 고생하십니다. 응? 아 가시죠 가시죠. 여기가 어딘가 근데 아까 봤던 것들. 서울 역사박물관 한양 여성 문 밖을 나서다 전시 보고 오셨잖아요. 그 많은 유물들이 놓아져 있었고 거기가 보관된 장소가 서울 역사박물관. 서울 역사박물관 이름 고치게. 근본이 없어이다. 뭐가 근본이 없어? 한성역사박물관. 아유 한성이 없어진 지가 언젠데요. 너희 조상님도 없어졌으니까 제사 안 지내냐? 아유 가시죠 가시죠. 가세요 가세요. 경찰서 보셔서 드릴게. 가세요 가세요 가세요. 가세요. 에이 Thank you.